네, 토요일 뉴스데스크에서 선보이고 있는 전라도 기행 장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호국의 얼과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해남 우수영 5일장을 다녀왔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시장 입구에 마련된 무대. 마을 주민들이 평소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뽐냅니다. 모처럼 고국을 찾은 독일의 교포는 장보기도 잊었습니다. 옛날에 하는 공항놀이에서 너무너무나 흥미가 있고 장수경보다 더 재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수영 5일장의 좌판에도 가을이 제철인 것들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장터 손님들은 전어, 농어, 돔 등 제철 생선에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이제는 좀처럼 찾기 힘든 대장장이는 장날에 찾아온 단골 손님들의 농기구와 불가능 조세 등을 수리하고 만들기에 바쁩니다. 약 한 10개면, 진 일부 진도 절반 정도까지 여기 지금 저희한테 오고 있어요. 우수영 5일 시장에서 장보기를 마치고 나면 주변에 들러볼 곳도 많습니다. 시장을 조금 벗어나면 주민들이 우수영 여객선 터미널까지 가꾸고 있는 관광 순례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례길 초입에는 국가의 별난 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사연 많은 명량 대첩비가 지난 2011년에 원래 세워진 자리로 돌아와 서 있고 법정 스님이 어린 시절 살았던 생가터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옛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을 치른 여관에 길손들의 쉼터를 만들고 주민들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갤러리도 꾸몄습니다. 잠깐 그 옛 향수를 즐기고 또 우리 문화를 알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알고 하는 그런 그 좋은 장소가 되려고 합니다. 관광 순례길은 이런 노력 덕분에 올해 공간문화 대상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전해지는 우수영 5일 시장이 끈끈한 생명력으로 내일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